인사 딱 하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우리 함께 배운 친절한 박선생님한테 배웠던 짐벌 내용 중에서 또 우리 농부들이 가장 손쉽게 또 편리하게 돈도 안 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지금 하는 것은 사실은 내심은 오늘 저녁에 유튜브 숙제를 해야 하는데 네. 또 제 아내가 사진을 찍은 거죠. 바로 저는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네. 올라가는데 얼마에 팔아요? 네? 얼마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짓고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아까 짐벌 진짜 짐벌 네. 저도 있어요. 있는데 무거워요 저는. 그걸 하려고 하니까 피를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 짐벌은 또 하려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통 휴대폰을 보관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빼갖고 쓰고 하려면 그것도 불편해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도 생각도 해봤고 또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공 체험하는데 그때서 막 복잡하게 하면 또 싫어하니까 이게 지금 체험용이거든요. 체험용. 이렇게 해서 야 이렇게 우리 짐벌 방송 장비. 크게 말하면 방송 장비. 저희도 가면 체험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제 미리 예약을 해주셔야. 그러면은, 저도 자제도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네. 예약만 들어오면은 몇 명을 미리 좀 잘라놓고, 이게 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 교육생이 네. 체험 코드 잡아야겠네요. 오세요. 이게 체험은 뭐, 가서 구멍방도 꾸고.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체험도 네. 이게 하면 가격을 안 내지만, 저희 아내가 붕어빵을 잘 구웠잖아요. 그래서 그 붕어빵까지 플러스해서 2만원, 3만원, 5만원. 가격대는 만약에 2만원짜리 하고 싶다면 그 품질이 떨어지는 거고, 5만원짜리 하고 싶으면 5만원이 올라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네. 흥정할 때 가격을 뭐 자르고 찍으면 자기 마음에. 네. 어쨌든 이 용도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팠잖아. 아이들이 파서 이렇게 좀 이렇게 파줬는데, 네.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제 렌즈가 끼어드는 거고, 보면은, 이것이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휴대폰을 영상에 딱 놓고, 이걸 렌즈 있는 렌즈, 얘는 렌즈가 없네? 좀 틀리는구나, 이거. 위로 올려야 렌즈가 있나 봐요. 아, 하여튼 어쨌든 렌즈 있는 부분에 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얘가 상향, 하향 할 때 이걸로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고정을 시켜야 하니까. 근데 이렇게 제 것은 밑에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고정이 돼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올리고 싶으면은 얘를 좀 밀으면 이제 하늘을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좋은 점이 고정하려고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항상 내가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각도로 사진을 찍으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얘는 뭐냐면은 내가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다른 눈으로 볼 때는 영상이 더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땅바닥에 놓고 이렇게 놓고 내가 삽질하는 모습을 찍을 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의자에다 놓고 적당히 이렇게 놓고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이게 어쩌면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찍기도 좋지만 내가 라이브 방송할 때도 사실 이거 놓고 해도 돼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건데 어쨌든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런 대로 또 쓸만해요.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만들어 보세요. 어렵진 않아요. 네. 나사 두 개하고 나뭇가지 몇 개 딱딱 해서 만들면 되거든요. 특급감에 나중에 좋아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지금 방송 중이니까 질문도 좀 해주시고 다른 사람이니까 좀 재밌게 직접 시연해 볼 수 있습니까? 아 있어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아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주세요. 근데 눈높이는 어떻게 맞추세요? 아 눈높이는 자기가 놓는 거예요. 놓는 거 그냥 땅에다 놓으면 되고 의자에 놓으면 되고 아, 머리띠 이고 댕기도 되거든요. 카메라를 한번 네. 켜볼까요? 전혀 흔들림도 없고 아니 머리띠 일적으로는 모자를 만들어서 모자에다 다르고 갖고 딱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지금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본인이 하는 거에 따라 네.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제작 비용이? 아, 비용? 네. 제로 쓰고 나면 인여 자재로 쓰면 되니까 아, 그 모자보다는 근데 이제 그 하이바를 파고 넣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담으는 거지. 이건 체험용이니까 이렇게 혹시 이런 짐벌 방송 장비 체험 이거 그럼 세워서도 찍을 수 있어요? 세워서 찍으면 되겠죠. 뭐 이렇게 찍을 때면 너무 편하죠. 잘 마음에 안 들죠.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흔들거려요. 고정이 안 되네요. 아 이걸로 고정하게 돼요. 이걸 조정하면 되니 안에도 아.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만약에 세워서 이거 나사에 옮길 때 하면 되죠.
그 나사를 두 개 만들면 되겠네. 그걸 두 개 만들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한 찍어 보세요. 좀 큰 놈으로 이거 한 맞춰보세요. 하나 이렇게 하세요. 작은 놈으로 큰 놈으로 한 번. 지금 열심히 지금 촬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아, 고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면 좋겠네요. 아,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고 해서도 이렇게 해서 전에 할 때 제 것으로는 제 것을 맞췄기 때문에 저는 좀 딱 고정이 되거든요. 아. 본인 거 헤드폰을 직접 넣어보고 이렇게 조금 아, 직접 만든 거니까 그러게 좀 붙여보세요. 그 찍고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 제 것은 이게가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잘 빠지지도 않아요. 이상하게 이렇게 막 좀 걸레같이 너덜너덜한데 이렇게 이렇게 놓고 제 것은 얘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리로 갈 때 이런 걸 이렇게 빼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고정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딱 고정되잖아요. 그러면 오. 들고 다니면서 이러다가 삽질하면 땅에다 딱 놓고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쓰는 거죠. 네. 어때요? 어,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럼 박수 한번 네. 쳐주세요. 어, 좋아요. 아, 자, 금물의 마당 유튜브 좋아요. 예? 네? 아, 칠할 수도 있지만 뭐 굳이 거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네? 그 우리가 쓸 때는 네. 카메라가 이렇게 하나 고정해놓고 또 이렇게 찍어보면서 여러 개로 아 여러 개요 방송을 쇼샷으로 하기도 하고 어쨌든 스피드샷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 대로 사용하고 애들이 처음 왔을 때는 고정해놓고 나는 나대로 뚫뚫뚫 하나 고정해놓고 이렇게 해서 여러 방향에서 찍기도 해요. 그렇게 이제 손뼉 딱 스트레이트 치듯이 손뼉 딱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동시하고 나중에 할 때는 우리가 편집 장비가 약하잖아요. 고개다 놓고도 찍고 아이디어 좋네요 진짜.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니까 안전 회사는 어쨌든 어차피 자체 제작하니까 네. 본인 핸드폰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조정하면 될 것 같아요 모양은 근데 다리 만들면은 그 뭐가 이제 단점이냐면은 우리는 이제 막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언제 다리 세우고 뭐니까 땅에다 툭 놓고 아 그건 이제 사진품 있어요 있어요 진짜는 있어요 이게를 그것도 이게 우리는 주로 그렇게 써요. 저건 제대로 하나 어디다 고정해놓고 체험을 하니까 또 키워야 되는 건 거기다 고정해놓고도 쓰기도 해서 아까 얘기했잖아. 투샷도 잡고 스티샷도 잡고 해서 이렇게 찍는다고. 세워서 찍을 때는 학고처럼 만들었고 그냥 학고 일본 말인가? 있어요. 있어. 그냥 콱 집어넣으면 그렇게도 있어요. 그것도 있고. 찍고 있어요. 움직여 보세요. 어쨌든 이렇게 고정이 되니까 안정이 돼서 좋아요. 네. 한번 만져봐요. 만져봐요. 지금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다 이게 나중에 편집하면 돼요. 편집을 하시니까. 이거 근데 조금 근데 밑에를 요 보강을 좀 해야겠습니다. 요 밑에. 아, 그러니까 본인이 맞게 밑으로 빠져 이게 얼른 빠질 수도 있으니까 아, 여기다 여기다 끼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하고 짐벌은 비싸게 샀는데 안 쓰죠 아니 가벼우니까 너무 좋은 점은 있네 가벼워 그리고 만져봐 이런 거 받아보니까 이런 이렇게 서로 아이디어가 있으면 고민을 해주시니까 좋네요 지금 와서 만들어 보세요 아이디어 보내주신 조성찬 대표님한테 박수 마무리 네, 결정적일 때 왜 이거 움직이고 다시 바꿨을 때 자, 다시 선생님 다시 한번 해주세요 방금 한 얘기 지금 유튜브 짐볼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조성찬 대표님께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끝